있습니다. 오늘 차량은 벤츠 2663 2021년 출시고요. 지금 주행거리는 3만 킬로 뛰었습니다. 오늘 이 차량에는 탄피 R타입으로 해서 스로틀이 하나 그리고 인터쿨러에 하나 그리고 흡기 알파 흡기 6개 그리고 배기관에 알파 배기가 11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엔진 커버 위에 19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지금 조금 몰아보시는데 느끼는 게 좀 있으십니까? 예, 확실히 가벼워졌는데 차가 많이 가벼워졌죠. 예. 그리고 출력이 일단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속거리가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악셀에다가 가벼워졌는데? 예, 많이 가벼워져요. 예. 연비 지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들어올 때하고 또 틀릴 거거든요. 약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악셀에다 떼었을 때 예. 떼었을 때가 예, 지금 떼보시면은 쭉 밀고 나갈 거예요. 계속 밀고 나갈 거거든요. 여기 연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가속할 때도 이 순간적으로 이제 가속할 때도 되게 빨라지거든요. 응답 속도가 훨씬 부드러운데? 많이 부드러워져요. 기존에 그 배기음도 약간 좀 틀려질 거고요. 네. 힘 쓰는 듯이 배기음이 바뀔 거예요. 14단에서 16단까지 한 번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아직 안 넘어가요. 단수가 천천히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남거든요. 고속발에서 힘쓸 때 되게 편하실 거예요. 네. 앞치를 하고 이럴 때는 앞에서 나를 가본 게 좋을 텐데. 이것도 에코 모드가 따로 있는가요? 예. 에코 모드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냥 컴포트 모드로 기본 모드로 해갖고 다니시면 오히려 더 좋으세요. 아, 이게 에코 모드하고 파워 모드하고 수동 모드 세 가지 있죠. 아, 그럼 어쩔 수가 없구나. 10대까지 넘어가 버리네 1단에서. 13단 바로 넘어가고 힘이 남아 도니까 단수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고도 계산만 1단 넘어가네요. 15단, 14단에서 15, 16단 변속도 기존보다 더 부드럽게 될 거고요. 네. 틀려요. 그때하고 아직 틀려질 거예요. 앞으로 지금 고속 주행하고 이 고속도로 올리셨을 때 차 없을 때 조금 좀 많이 밟아 주시면은 ECU가 인식하면서 차가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럼 또 틀려져요 차가.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과속 감지턱이 있습니다. 변속되고 속도 줄여가지고 갈 때 네, 예. 그때 부드럽구만. 그때도 그 응답 속도도 좀 많이 빨라졌을 거예요. 악셀에다 네, 네. 이제 탁 밟으면은 반응 바로 올 거예요. 네. 보통 디젤 차들이 한 테프 늦게 들어오거든요. 백미러도 안 떨어. 백미러도 안 떨고요. 네. 약간 떨긴 한데 이 정도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고속 주행 한번 하고 나시면은 그것도 아마 좀 덜 할 거예요. 네. 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이 고속도로에서 한 150 아니면 뭐 180, 190까지 한번 밟아주고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차가 확실히 더 바뀌어요. 아니 내가 이거 생각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계속 예. 고민하다가 이제 달았는데 훨씬 잘 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워. 많이 부드러워요. 네. 거짓말 조금 붙여갖고 디젤차 ECU가 고속까지 다 ECU하고 나면은 약간 가솔린차 모르는 느낌 나요. 네. 아이고 알고 부드러졌네. 들어갈 때 또 틀려진다니까. 고속 중에 한 번 하고 나면 또 틀려져요. 부드럽게 되고? 네. 예, 그렇게 바뀌어. 예, 예. 고속 밟을 때도 보통 만일에 한 뭐 한 100km 밟을 때 옛날 같으면은 120km가 이 밟을 수 있는 차가 100km 밟을 때 소리가 웅 하고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50km 밟는 애가 100km 밟는 그런 느낌이에요. 엔진의 힘이 이제 좀 남아 온다는 느낌이 좀 나실 거예요. 액셀레터 가벼운 게 제일 좋네. 많이 가벼워져요. 액셀레터 많이 남을 거예요. 앞에. 네. 발목이 아팠었는데. 아우 그게 되게 편해. 고속 그 아, 이제 지금 빈 차니까 잠시만 보고 좀. 네. 보통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보통 이제 무릎하고 발이 너무 아파갖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네. 장착하고 나면은 저희 거를 되게 편하게 운전하신다고. 고맙다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사장님 그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예. 예 나중에 피드백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뭐 안 좋아진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진 것도 말씀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네.
We'll be right back.